안녕하세요. 와내 파트너 신현식입니다. 네이버 종목 진단 하겠습니다. 네이버 현재 주가는 16만 3,500원이고요.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.1%가 증가한 1조 6,648억입니다. 영업이익은 8.9%가 좀 줄어들었고요. 한 2,021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매출액은 1조 6,330억, 영업이익은 1,930억 정도 이렇게 실적이 좀 나왔고요. 매출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모바일 쪽에 광고 매출이 증가가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수수료가 좀 개선이 됐고요. 비즈니스 플랫폼 쪽에서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%가 증가가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가 이제 IT 플랫폼 쪽에서 27.2%가 증가가 되면서 향후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3분기 실적도 좋고요.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. 네, 4분기 예상 컨센서스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18.9%가 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영업이익은 약한17%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시장이 2019년도 3월부터 전자상거래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. 쿠팡하고 네이버입니다.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 쪽의 거래액이 40% 정도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. 최성수기가 4분기입니다. 향후에 이제 전자상거래 쪽에서의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. 자,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. 추세선 라인대를 그어 보게 되면요.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죠. 요 라인대에서. 네. 15만 3천원입니다. 이 라인대에서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지만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일단은 이제 전고점이 16만 8,500원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하게 되면 17만원 선부터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무거운 주식이에요. 무거운 주식이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약50% 가까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15만 3천원에는 지켜주셔야 됩니다.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 추세가 꺾입니다. 꺾이기 때문에 밑으로 15만 3천원, 목표가 17만원 정리한 다음에 좀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 링크 이 화면 아래에 보시게 되면 와우넷에서 제 카페에 가시게 되면 자세한 사항들을 좀볼수 있습니다. 최근에 알고리즘 강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. 이상 와우넷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